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마이클 시너지 달빛 청춘문화동맹 사회를 맡게 된 예술공방 큐매니저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마이클 공연 시작에 앞서서 문화가 있는 날과 청춘마이클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공연, 전시 무료, 할인 관람 제공 외에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춘마이크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 달빛 청춘문화동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예술공방큐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연할 첫 번째 무대는 성악가라는 소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클래식부터 뮤지컬, 파퓰러 등 여러 장르를 시도하며 대중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더공감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더 공감의 소프라노 한보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넬라 판타지아, 많이들 아실 거예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광고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곡은 원래 기악 악기로, 악기 음악이라서 엔리오 모리꼬네의 악기 음악인데,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라 브라이트라만이라는 파페라 가수가 이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름다운 노래와 멜로디처럼 여러분에게도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두 곡을 연달아서 불러드릴 건데, 이번에는 제가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악곡을 불러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오페레타 말괄량이 마리에타에 나오는 이탈리아 스트릿송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여주인공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놀러 갔을 때 그때 즐거웠던 기억, 그때 들려왔던 음악, 분위기, 향기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즐거운 노래이고요. 다음은 한국 가곡을 불러드릴 거예요. 김효근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곡, 많이 TV에서 접해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래식 곡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또 요즘 한국 가곡은 현대 가사와 멜로디로 이루어진 곡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곡이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또 아리아뿐 아니라 한국 가곡도 많이 찾아보시고 들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곡이에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Think of Me. 제가 이 노래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 가사로 오늘은 들려드릴 거예요. 보통 영어로 많이 노래하는데 한국말 가사도 들어보면 훨씬 들으시는 분들이 한국말이라 듣기 편하시니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공연들 계속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 예술가들 항상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꼭 약속해 약속해줘요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 그대가 멀리 떠나도 나를 생각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간을 채워주신 더공감님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연하고 있는 장소가 대구문학관입니다. 대구문학관은 영남에서 양성하고 배출된 예술인들의 문학적인 족적과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무력이 아닌 시를 써서 저항하고 또 민족의 혼을 불태웠던 그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과 문인들의 열린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문학 자료가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중에서도 문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부족한 게 문학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역사적인 기록과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대구에 거주하면서 여기 대구 문학관은 처음 방문하는 거거든요. 청춘마이크를 진행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장소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무대가 슬슬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 장소가 괜히 저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에 따라 달의 색과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때에 따라 다른 감성들을 녹여낸 음악으로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감성들을 다시 떠올린 무대를 보여줄 루나리스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나리스입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벌써, 네. 네, 크리스마스에 걸맞게 저희가 이제 메들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구 문학관에서 되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곡과 함께 네, 즐거운 네, 날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 루나리스의 곡인데요. You're My Everything이라는 곡이고요. 아가한테 들려드리는 노래예요. 들려주는 노래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기가 아직 없지만, 네. 옆에 계신 두 분은 아기 엄마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한테 들려드리는 내 모든 거를 너에게 너 줄게 하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게 저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주한 너를 볼 때면 한없이 행복해. 나의 작은 몸치 표정 전부 하나하나 남김없이 내 눈에 담고파. 짙듯한 길은 이 마음 꾹꾹 눌러 담다 넘쳐나는 이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아껴줄게 내 천사야. You are my everything. 너를 볼 때면 매일이 소중해. 너의 작은 몸치 표정 전부 하나하나 남김없이 내 맘에 가득 담고파. 너로 인해 사랑이라는 말 내 마음에 꽉 넘칠듯 담기는 이 마음 꾹꾹 눌러 담다 넘쳐나는 이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아껴줄게 내 천사야. You are my everything. 네,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네. 곡이죠. 네, 태교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둘째도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좀 분발해야겠네요. 네. 네, 이벤트 아닌가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너에게 전하는 밤이라는 이제 곡인데요. 되게 겨울에 들으면 되게 따뜻한 노래예요. 그래서 저희만의 또 느낌을 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김내일 씨의 곡입니다. 그래서 루나리스의 색깔대로 또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기다 너란 바다의 기대
지던 내 작은 떨림이 꽃게듯 남아있던 너의 향기가 그 밤을 떠오르게 해 그날의 용기가 너로 가득 차 자라게 어느 밤 손끝에 느껴지던 내 작은 떨림이 그 끝에 남아있던 너의 향기가 그 밤을 떠오르게 해 그날의 온기가 너로 가득 차 나의 하루를 어루만지며 서서 잡은 손길도 그 순간도 다 지난 추억 속으로 무뎌져 그날의 온기가 너로 가득 차 나의 만지며 서서히 녹아드는 온전한 너를 느끼게 해주는 겨울 끝자락에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네. 네. 사실 저희가 멘트가 너무 부족해서. 네. 네. 사실 멘트를 하면은 저만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약간 옆에서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받고 적절하게 끊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곡은 뭔가요? 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라는 곡인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사운드에 저희 목소리를 또 입혀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텅 빈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을 추억 속에
붙이면 그만인 것은 나는 왜 이렇게 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준비를 했어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붉은 노을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부러 네. 팀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널 막 붉게 타는데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네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좋다는 너을 붉은 너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엔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붉게 타는데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네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좋다는 너의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엔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엔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네, 따뜻한 감성이 피어나는 루나리스 팀의 무대와 그리고 일부러 팀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 달빛청춘문화동맹은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 팀처럼 화합해서 또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무래도 저희 달빛청춘문화동맹 공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영원함 지역의 화합과 또 지역 감정 해소가 목표인 만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오신 예술인분들이 다 같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 같지가 않게 정말 다 같이 네, 사이좋게 열정 있게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요 목이 좀 메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주관처 입장에서는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을 기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역 감정 해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서 또 이런 의견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걱정과 다르게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게 잘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섞어서 또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반응점 팀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반응점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꽃으로 쓰는 편지라는 곡인데요.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피아노와 생황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저희 첫 앨범 곡이기도 해서 가장 애정이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최근에 나온 저희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박이마스라는 곡인데 언제나 한결같이 라는 뜻의 순우리말 또박이와 크리스마스를 섞어서 또박이마스라는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들었던 생황곡과는 다른 분위기로 태평소 그리고 피리로 연주하는 또박이마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또박이마스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화양연화라는 곡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를 피리선율로 담백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저희의 화양연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앨범에 들어있는 돔소돔소라는 곡인데요. 동부민요인 돔소 소리를 기반으로 만든 펑키하면서도 신나는 신스팝 디스코 음악입니다. 저희 돔소돔소 들려드릴게요. 저희의 돔소돔소였고요. 마지막 곡인데요. 어느덧 마지막 곡은 괴괴이라는 곡입니다.
괴괴은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한다는 뜻인 괴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추운 겨울에 벽난로 앞에서 듣는 듯한 그런 차분하고 따뜻한 피리곡입니다. 어느덧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언제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반응점의 마지막 곡 괴괴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반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운 사람아 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제목 그대로 그리운임을 그리는 동양풍의 발라드 곡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더공감 팀과 함께합니다. 그리운 사람아 봄 여름 가
다음 곡은 저희 태평가라는 곡인데요. 네, 경기 민요인 태평가를 빅밴드 스윙 스타일로 편곡한 곡입니다. 아, 오늘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춤을 추는 스트릿 댄서 팀 일브로와 함께합니다. 반응점 팀의 책가를 보여준 또 멋진 무대와 더공감님 그리고 일부로 팀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보셨습니다. 저희 달빛 청춘 문화동맹 이 글자를 보시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호남 지역의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가 사업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러한 주제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달빛 내륙철도입니다. 달빛 내륙철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진 모르겠는데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로 이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철도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계획이 무산되었던 때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년부로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철도가 지나가는 경로를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이런 영호남 지역을 가야겠다고 지정했던 지역들과 똑같더라고요. 그 경로가 똑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괜히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달빛 내륙 철도랑 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무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아름다운 선과 자세가 특징인 워킹과 파워풀한 동작이 특징인 비보잉을 통해서 화려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젊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부로 팀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저희는 이벤트 퍼포먼스 댄스 팀 일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마스크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관객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다들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무대는 명량이라고 과거 이순신 장군님께서 작은 힘으로 저희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것을 저희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작은 힘들을 한 데 모아서 저희 이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다 같이 한번 이겨내보고자 저희가 메시지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지금 관객분들이 제가 지금 저기 끝까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많으신데, 네, 지금 앞분들 너무 표정들이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 두 번째는 여러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른손 머리 위로. 자, 오른손 머리 위로 하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 머리 위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흔드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이제 30대 이상. 네.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내리신 분들은 이제 20대. 자, 10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올릴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20대, 30대. 근데 오늘 저희는 뭐를 주로 많이 할 거냐면 박수치고요. 앞뒤로 호응할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젊은 느낌으로 다들 여기 30대 이상 없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다 20대 같은데. 네,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고요. 자, 저희가 좀 이따가 손을 좌우로 딱 한 번 흔들 거예요. 그때만 다 같이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놀아봅시다. 음악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정말 일부러 팀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클럽이 될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열심히 즐겨주셔서 저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무대입니다. 청춘마이크 시너지는 영혼함의 화합과 또 지역감정 해소가 사업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작한 주제곡인 달빛의 소리를 오늘 출연하신 전 출연진분들께서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달빛의 소리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은 무대를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달빛의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저희 사업의 목표 그런 마음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들의 마이크 소리가 끝없이 넘치고 흘러서 서쪽 저들의 가슴 두드리며 달빛 청춘들의 문화동네 여기 청춘들의 마이크 소리가 동쪽 하늘을 가로질러 저기 저들의 미소 짓게 되면 달빛 청춘들의 문화동네 오늘의 푸르른 청춘까지 함께 나눠 마실 공기와 물처럼 피나긴 실로 돌이켜보도 막힌 벽은 없었는데 발구멀부터 빗고일까지 빗고일부터 발구멀까지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가슴 뛰는 문화가 있는 날 광주로 시작해 서쪽 모두가 대구부터 마신 공기와 물처럼 빛나긴 실로 돌이켜보도 막힌 벽은 없었는걸 이 마음부터 저 마음까지 저 마음부터 이 마음까지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가슴 뛰는 문화가 이렇게 마지막 무대까지 보셨고요. 저희 다음 공연은 12월 16일 대구 근대 역사관에서 오후 2시에 또 다른 청춘마이크 시너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출연한 이 무대에 계신 출연진분들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